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소니 135mm 렌즈를 리뷰할 시간인데 원래 렌즈 리뷰라고 하면은 장단점을 함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렌즈의 단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명성이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단점보다는 렌즈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렌즈를 지금도 이제 구매하지 않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렌즈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으신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간단하게 해상력 차트부터 보자면은 저는 이 테스트가 요구하는 바를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목적으로만 봐주세요. 촬영은 알파7 알파로 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중앙부와 주변부 일부를 700 곱하기 700 픽셀로 크롭을 해서 1:1 사이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개방에서도 굉장히 샤프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중앙부랑 주변부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 요. 하지만 여기서 2.0으로 살짝 조이면은 갑자기 중앙부가 확 살아나죠. 1.8도 해상력이 좋긴 하지만요, 2.0으로 조이면은 갑자기 점프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2.8로 올리면은 중앙부도 올라가고 주변부 비네팅도 많이 양호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해상도가 4에서 피크를 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5.6으로 조여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게 4, 이게 5.6. 그렇죠. 알파7 알파의 6100만 화소로도 이 렌즈 해상력을 다 담을 수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리개 8로도 역시나 육안으로는 별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없었네요. 그러다가 11이 오면 뭔가 기분상 살짝 소프트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16이 되면은 살짝 이제 회절 느낌이 나기 시작을 하죠. 회절이 나면서 중앙부랑 주변부 좀 비슷하게 약간 소프트해져요. 그리고 22까지 조이면은 확실하게 회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제가 샘플 사진 몇 장 마련해 봤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이제 확대를 해보시자면은 평범한 사진이 이렇게 쫙 확대를 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이미지가 되죠. 물론 고화소 뽕도 있지만요, 이 고화소를 받쳐줄 만한 선예도를 이 렌즈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청의 디테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 확대하면은 진행하는 행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공포감이 찾아오는군요. 역시나 이 사진도 확대를 해보면요, 뭔가 남의 가정집을 엿보고 있는 듯한 그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위에는 교회는 물론이고요, 이쪽에 있는 그린마트도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인물사진, 언제나 도와주는 자본주의 저희 처제인데요, 처제한테 허락을 맡고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리뷰는 피부 보정을 전혀 해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혀 피부가 보정되지 않은 생 상태입니다. 이게 최대 개방임에도 머리카락 한 올, 모공, 솜털까지 보일 정도의 칼같은 선예도를 보여주는데요, 인물사진에서 이거 이상의 해상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렌즈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색수차. 제가 보통 여기서 이 가운데를 확대해서 색수차 테스트를 하곤 했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렌즈는요, 이러한 테스트 방식으로는 전혀 색수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 개방, 2.0, 2.8 모두 뭐 조리개를 더 조인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4, 5.6, 8에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건 그냥 찍은 게 아까워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색수차가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안 보였어요. 실제로 촬영된 샘플을 보시면은 이거는 색수차가 없으면 안 되는 사진이거든요. 확실히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위쪽에서는 약간 초록색, 아래쪽에서는 약간 그 보라색이 보이긴 합니다만 최대 개방에서 이 정도 상황에서의 이러한 미비한 색수차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5mm 렌즈의 광학 구성을 보자면요, 총 10군 13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광학 성능에 비해서는 특수 렌즈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XA 렌즈 하나, ED 렌즈 하나, 그리고 슈퍼 ED 렌즈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특수 렌즈를 채택하고 있네요. 디자인은 전형적인 소니의 G마스터 단렌즈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고요. 크기는 85mm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큽니다. 무게는 렌즈만 올리면 950g이고 후드를 함께 올리면 1038g 정도 나오네요. 렌즈 경통에는 AF와 MF를 선택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그 밑에는 촬영 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레버도 역시 존재합니다. 반대편에는 클릭 레버가 있는데 이것을 ON으로 해놓으면요, 조리개 링이 딱딱딱 거리면서 마찰감이 느껴지고요. 이것을 OFF로 설정하면 조리개 링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G마스터 렌즈답게 조리개는 11매의 원형 조리개를 채택하고 있고요. 덕분에 조리개를 조여도 보케가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조리개별 보케의 모양을 좀 보자면은 이게 조리개 1.8일 때의 보케 모양입니다. 135mm 1.8에서는 창란원이 이 정도로 커져요.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모양도 완벽하게 원형입니다.
다음은 F2.0. 역시나 거의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11매의 원형 조리기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350도 역시나 그러하기 때문에 매우 유려한 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2.8.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흔히들 양파링이라고 하는 연사큰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G마스터 렌즈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4.0. 이제 뭔가 슬슬 모서리가 조금씩 각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5.6. 각이지는 게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조리개의 F8. 앞으로는 이 조리개 8 정도 모양을 유지하면서 보케가 점점 작아지고요. 각이 좀 더 뚜렷해진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건 조리개 11. 제 말이 맞죠? 조리개 16. 마지막 조리개 22. 회절이 일어나면서 약간 빛이 갈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대신에 구멍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보케 자체는 원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은 레몬 보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랑은 다르게 최대 원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했어요. 이러면은 보케 크기 자체는 작아지는데 대신에 주변부 레몬 보케가 어떻게 생기는지 관찰할 수가 있죠. 이게 최대 개방이고 주변부의 레몬 보케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다음은 F2.0. 레몬 보케의 양 끝단이 살짝 잘려요. 조리개 2.8이 되면은 극 주변부만 조금 레몬 보케가 흔적이 남아있고요. F4 정도 되면은 거의 소멸하고 모든 보케가 원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5.0.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원형이죠. 모의 뒤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인물 촬영을 할 때 어떻게 배경이 흐려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전주고요. 저희는 비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135금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할 때 구도별로 아웃포커싱이라든지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또 촬영 거리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상반신 촬영할 때는 약 3m 정도 모델이랑 떨어지는데 이거보다는 더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가까이 가면은 얼굴이 더 빵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촬영을 하면요 배경은 박살이 나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조리개를 조여도 뒤에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얼굴 뿐만 아니라 살짝 몸도 조금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웬만한 모델이 아니고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소 주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집중하는 느낌만큼은 정말 그 인물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담아낼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구도이기도 하니까 잘 활용하는 것도 뭐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무릎까지 나오려면 4.5m 떨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135금 렌즈로 촬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거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거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모델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대화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해요. 세로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도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나 배경이 너무 날아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해요. 뒤에 뭐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게 만들어요. 여기가 제가 말을 안 하면은 전주라고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한옥 분위기가 나는 어디서 찍었다까지는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135금이라든지 85금이라든지 이런 렌즈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도라고 보네요. 세로로 전신 촬영하려면 이제 거리가 11m 정도로 떨어지는데요.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슬슬 모델이랑 약간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말하면 들리긴 하는데 살짝씩 목소리 크기가 높아져야 되는 뭐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5금을 활용하면은 세로 사진에서 전신 촬영할 때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배경도 적당히 인물하고 분리가 되면서 최대 개방을 해도 인물이 전체적으로 다 초점이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아요. 모델과의 거리도 적당하고요. 이 렌즈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로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4m 반, 한 4m 30이나 50cm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요. 세로로 했을 때는 무릎 정도 오는 그 정도 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로 상반신을 담으면 이 정도 느낌인데요. 거리 자체는 세로로 무릎까지 담을 때의 거리랑 비슷하지만은 담기는 게 조금 그보다는 덜한 느낌이 들고 인물이 좀 크다는 느낌을 받아요. 역시나 이 경우도 인물한테 굉장히 집중이 되긴 하지만은 한쪽 측면이나 양쪽 사이드에 그래도 공간이 더 있는 편이니까 세로 사진의 상반신처럼 완전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커 보이는 약간 뚱뚱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세로로 가로 사진 찍을 때보다 훨씬 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로 무릎 정도 촬영하기 위해서는 7m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요. 막상 재보니까 아까 세로로 전신 촬영할 때랑 거의 비슷한 딱 그 정도 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면요 마치 50mm로 촬영한 것 같은 어떤 구도가 담기면서 배경은 훨씬 더 날아가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망원 렌즈는 망원 렌즈인데 이 정도 거리에서는 뭔가 표준 화각을 사용하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로 사진을 촬영할 때도 무릎까지 오는 걸 좋아하고요. 이렇게 가로 사진을 촬영할 때도 무릎까지 오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참고로 모델이 이렇게 앉거나 쭈그리면요, 이게 무릎까지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전신이 다 담기긴 합니다. 아우 덥다. 가로 사진으로 전신을 촬영하려면요, 11m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가 되면은 무조건 소리를 질러야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조곤조곤 말해서는 조금 힘드니까 모델한테 디렉션을 줄 때 약간의 애로사항이 생길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로로 전신을 담으면 일단 거리도 굉장히 멀고요, 아웃포커싱도 조금 약한 맛이 있어요. 배경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느낌이 살짝 약해집니다. 여기서 배경을 박살을 내려면요, 이제 더 먼 200대포라든지 400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델하고 거리는 더 멀어지겠죠. 그래도 이 화각이 줄 수 있는 나름의 느낌이 있으니까요, 난이도는 조금 있지만 이런 거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렌즈랑 비교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85금의 최대 개방, 이게 135금 최대 개방, 이게 70-200의 200mm 최대 개방, 이거는 200-600G의 400mm 최대 개방, 역시나 20-600G의 600mm 최대 개방입니다. 피사체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실제 촬영하면서 이걸 완벽하게 맞추는 건 너무 힘들어서요, 인위적으로 크롭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85금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무릎까지 촬영해서는 배경에서 뭐 특별히 아웃포커싱에서 커다란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배경이 담기는 양, 화각 때문에 뒷배경에 포함되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아웃포커싱에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망원이 되면은 조리개가 주는 영향보다는 초점거리가 주는 영향이 더 커져서 배경이 더 압축되고 더 커 보이니까 왠지 더 아웃포커싱이 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은 들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신 촬영. 85금 최대 개방, 135금 최대 개방, 70-200GM의 200mm, 200-600G의 400mm, 200-600G의 600mm. 이 경우에도 역시 조금씩 피사체 크기가 바뀌는 건요, 실제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85mm가 매우 광각처럼 느껴지는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각도 잡는 게 약간 더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아예 멀어지면 각도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릎까지 오는 촬영을 할 때는 차라리 85mm가 편하고, 이렇게 전신으로 촬영할 때는 135금이 더 편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mm도 편하긴 한데요, 200mm 정도 되면 이제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서 의사소통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전신 촬영하기에는 135금이 최고가 아닐까. 다만 그게 촬영이 편하다는 거죠. 아웃포커싱이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실험에서 결과물을 보여드렸으니까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야간에 활용할 때는 이게 망원 렌즈다 보니까 약간의 셔속 압박이 있습니다. 망원 렌즈다 보니까 핸드블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야간에는 셔터 스피드를 올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감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화질이 안 좋아지는 문제점이 존재하긴 하죠. 그래도 조리개가 F1.8까지 개방이 되니까 ISO가 1600까지는 버텨주고요, 실내의 경우에는 ISO가 3200까지는 버텨줍니다. 이 사진 상당히 재밌는 게, 확대를 해보면요, 속눈썹은 칼같이 맞아서 대단한 선해도를 보여주고요, 이 와중에 눈동자는 완전히 아웃포커싱이 됐어요. 정말 대단한 신도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야간에는 이렇게 보케가 굉장히 예뻐요. 이 사진 한 방으로 이 135금의 보케가 어떤 느낌인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인물 촬영을 하다 보면 AF 속도가 중요한데요, 이 렌즈는 소니 단렌즈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AF가 굉장히 빨라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잡는 거 아주 쾌적하고요, 내가 구도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쾌적하게 잡아냅니다. 물론 여성 모델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못 잡으면 그거를 빠르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 테스트는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직접 달려야죠. 그래서 달려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전속력을 다해서 뛰어봤거든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현실적으로 제가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볼체가 저 자신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쾌적하게 AF 잡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알파9으로 초당 20년산 했을 때의 결과물은 다음 것 같은데요, 버퍼가 끝날 때까지 셔터를 누르고 있었지만 단 한 장도 초점이 나가지 않았어요. AF 시스템은 좌우로 움직이는 건 잘 잡는데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건 좀 약한 면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데도 한 장도 놓친 게 없다는 것은 충분히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F라고 생각을 합니다. 135금 렌즈를 가지고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 인물을 촬영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실제로 카페에서 마주보고 촬영하면요, 이런 사진이 찍혀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웬만하면 얼굴이 이마에서 턱까지 다 담기지 않고요. 조금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도 겨우 뭐 이 정도입니다. 실내에서 인물 촬영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물론 꼭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촬영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피사체랑 저 사이에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 렌즈는요, 실내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포인트 잡는 렌즈가 되거나 아니면은 접사 렌즈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최대 촬영 배율이 약 0.25배로 완벽한 접사 렌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하나 정도는 클로즈업해서 촬영하는 게 무난히 가능해요. 또 대단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이 렌즈를 풍경 사진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문제는 구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 135mm로 촬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야 수월하게 촬영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포인트에서는 화각이 주는 제한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결과물을 보면 워낙 그 압축되는 느낌도 괜찮고 이미지를 확대를 했을 때 선회도가 끝내주기 때문에 촬영자가 잘만 활용하면은 훌륭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렌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군요. 풍경하면 빛 갈라짐도 봐야겠죠? 원형 조리개이긴 하지만 조이면 또 은근히 갈라집니다. 먼저 최대 개방에서 f2.8까지는 거의 뭐 갈라지는 게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f4에서 f8까지도 뭐 약간 미비합니다. 8이 약간 갈라지긴 하는데요, 썩 뭐 지저분해서 예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던 게 f11을 기점으로 끝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16에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22까지 조이면은 빛 갈라짐이 좀 더 커지고 선명해지지만 약간의 회절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좀 더 선명한 빛 갈라짐을 원한다 라고 하면 F22로 촬영을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화질이 중요하다 싶으면 16으로 촬영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곡을 간단하게 보시자면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도비 카메라 로우 기준으로 렌즈 교정에서 왜곡을 마이너스 3 정도로 하면 깔끔히 지워지는 정도. 그리고 조리개 수치별 비네팅을 보면은 2.8만 대도 많이 없어지고요, F8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뭐 그 정도 비네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총평을 해보자면요, 빠르고 해상력이 좋은 아주 이상적인 렌즈였다. 흔히들 이제 모델컷이라고 하는 배경은 날리고 인물은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한 용도라면은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렌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은 워낙 해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물의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보정 실간이 조금 늘어난다, 아니면은 뭐 크롭바디 사용하시는 일부 유저분들한테는 손떨방이 없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의 압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억지로 짜내보자면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거 말고는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 뭐 특별히 똑부러지는 단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소니 E마운트 단렌즈 중에 최고를 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사금 135금을 뽑는데 과연 그러한 이유가 있는, 명성이 이유가 있는 그런 렌즈였습니다. 다만 135mm라는 초점거리가 가지는 한계가 활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